공 끊어놓고 다시 한번 공 찾아냈습니다. 창원 달려갑니다. 전방쪽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이강욱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가슴으로 맞고 기회입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전반 11분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지금은 태현찬 선수였죠. 아, 네, 지금 굉장히 귀여운 세레모니 보이고 있고요. 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현찬 선수 역시 오늘 투톱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청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왼발 스타킹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강욱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고 그대로 가슴으로 받고 네, 오른발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역시 창원시청의 태현찬과 루안 선수가 굉장한 또 득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현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현재 리그 도움 2위에 위치해 있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안 선수와 함께 사이좋게 또 이제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역시 오늘도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왼발로도 멀리 바라봤고요. 네, 이번엔 이승규 골키퍼. 어우, 네,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그대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툭 쳐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1대1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네, 이승규 골키퍼가 방금 골을 처리하려고 나와있는 가운데 그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서 골로 만들어냈거든요. 아, 정말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네, 현재 김소웅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리틀 황의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소웅 선수 집중력 잃지 않고 걷어낸 공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 네,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후반 50분도 되기 전에 1대1로 양팀의 스코어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웅 선수였고요.